4번 문제는 1kg의 공기가 일정한 온도, 소비되는 열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소비되는 열량은 킬로줄 단위로 계산을 해라. 열량을 우리가 W라고 이야기할 때, W라고 하면 R 곱하기 T에다가, 그죠? ln V1분의 V2.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킬로줄 단위로 나와 있는 이산기체 상수 R 값은 8.314. 8.314. 킬로줄 퍼 킬로몰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온도가 200도씨가 되기 때문에 273에서 200도씨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니까 이 값은 K 단위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곱하기 ln V1분의 V2 처음에 최적의 6배가 되었다. 처음이 1배라고 할때 6배가 되었다. 그죠? 6배가 되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것은 ln에다가 1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없죠? k하고 k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1kg의 공기가 일정 온도 하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kmol을 kg으로 여러분들께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1kmol, 공기 1kmol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29kg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kmol, kmol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공기 1kg당 우리가 8.314kJ. 자, 요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242.97, 그죠? 242.97. 242.97kJ per kg.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하다. 1kg당 소비되는 열량은 242.97kJ이 소비가 된다. 그죠? 소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kJ이라고 하는 단위는 열량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1칼로리라고 하면 4.2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킬로칼로리로 나타내면 4.2킬로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까? 맞죠? 4.2킬로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량을 W 또는 Q라고 했을 때 Q 이골은 RT, 결국 이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량, 에너지 단위 아닙니까? 에너지의 단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1kcal는 어떻게 됩니까? 427kg 곱하기 m하고 똑같다. 이게 일량 아닙니까? 일량. 그러니까 W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Q라고 표기를 해도 되고, Q 이꼴은 RT에다가 ln V1분의 V2가 되겠다. V1분의 V2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은 W 이꼴은 RT ln V1분의 V2가 되겠다. 그죠? RT ln V1분의 V2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수소는 분자량이 2g으로서 모든 가스들 중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열 전도도가 대단히 크다. 확산 속도, 열 전도도가 대단히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해답을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SNG라고 하는 것은 합성 또는 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천연가스, substitute, 그죠? substitute, SUV. 여기에서 S의 약자는 SUV, STI, TU, TE, substitute, 그죠? 예, 이것을 우리가 대체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대체물, 그죠?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대체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substitute natural, natural, natural ga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SNG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ubstitute natural ga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체 천연가스에 대한 개념을 묻고 있는 것이다. 6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체가 완전 기체에 가깝게 되려고 하면 실제 기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있다. 그러면 완전 기체라고 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인력이 없다. 그래서 실제 기체가 완전 기체로 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부피를 크게 해주게 되면 완전 기체에 가깝게 된다. 그러니까 온도를, 부피를 크게 해주려고 하면 압력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압력은 낮춰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온도는 높여줘야 부피가 커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압력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그죠?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프로판을 기화시키면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C3H 8개. 그죠? 50kg. 그죠? 이 50kg을 기화시켰을 때 얼마가 되는가? X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판은 44kg일 때 이것은 우리가 22.4 세제곱미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나온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래서 x 값을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25.45가 나온다.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